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아, 이 소식 많이 보셨을 거예요. G90에 라이다 두개 달린다. 세상에, 아니, 어떻게 기사가 예전만 해도 사실 이런 기사는 상상도 못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사인데 제목에 라이다를 달 수가 있어? 사람들이 라이다가 뭔지 이제 알아요? 일단 두개 다는 게 그게 특이한 일인가? 그게 특이하다는 것도 아세요? 야, 우리나라 독자분들 수준이 이 정도로 발전했구나. 이런 거 새삼 느끼게 됩니다. 라이다, 레이다, 이런 건 이제 다 구별할 수 있으시죠? 라이다가 뭔지부터 일단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니, 이게 두개 달린 거나 많이 봤어요. 아우디 다두 개잖아요. A6, A7, A8, 뭐다두 개인데. 이거만 두 개라니 말이 됩니까? 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아우디는 양쪽에 검은 통이 두 개가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건 라이다고 왼쪽에 있는 건 레이다예요. 레이다, 라이다 카메라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A6, 7, 8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레이다, 라이다 뭐가 다르길래 둘다 사용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이 둘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일단 이 레이더라는 건 전파예요. 뭐 우리가 저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오는 거 레이더를 이용해서 아주 멀리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레이더가 이렇게 도는 거. 그래서 비행기가 여기서 나타나면 뽕뽕 나타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다 기억나시죠? 그런 게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전파를 쏴서 그게 돌아오는 걸 받는 거. 그래서 저기 뭔가가 있구나.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구나를 어림짐작해서 알수 있는 거. 이게 레이더예요. 굉장히 넓은 범위를 한 번에 스캔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이더는 멀리 있는 것도 잘알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무슨 모래가 튀거나 물이 튀거나 비가 오거나 이래도 아무 문제 없이 할수 있고, 저게 쇠인지 사람인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알수 있어요. 쇠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반사가 되는데, 사람이나 뭐 무슨 종이 같은 거, 이런 거는 반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그냥 뚫고 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자동차라는 걸 명확하게 알수 있는 게 레이다. 그럼 라이다는 뭐냐?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합니다. 레이저를 이용하는데 레이저가 비치잖아요. 비치니까 가다가 중간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등등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쐬는 경우에 어차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레이저의 빛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한테 광공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뭐 일단 높이는 낮아서 사람 눈에 직접적으로 가진 않겠지만 혹시 애완동물이나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살짝 있어요. 그래서 출력을 마냥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수준의 레이저를 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레이더, 라이다 둘다 이렇게 장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레이저를 이용하는 건 장점이 하나도 없느냐면 그건 아니에요. 레이저를 이용하면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 측정기 같은 걸 보면 0.1mm 단위로 지금 보여주잖아요. 0.1mm 단위로 보여주는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그것도 아주 빠르게 이렇게 알수 있는 게 레이저 측정 장치의 특징입니다. 라이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정확하게 얼만큼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 정확히 알수 있어. 그러니까 자동차 자율주행을 할때 아주 유리하죠. 아, 그럼 라이다가 좋겠네. 맞는데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라이다는 가격이 비싸요. 우리 로봇 청소기에도 있는데요. 로봇 청소기도 한 레벨이기 때문에 이 채널이 하나여서 굉장히 가격이 싼 라이다를 사용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자동차 같으면 이걸 수평으로 한 라인을 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 걸리면 다행인데 안 걸리면 어떻게? 그 거기 걸리지 않는 그거보다 작은 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뭐 그런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형태는 알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다가 하나의 채널로는 안 되고 두 개, 세 개, 네개 정도의 채널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네개 채널은 있어야 자동차에 쓸수 있는 센서라고 할수 있어요. 아니, 라이다가 그렇게 비싼데 어떻게 장착해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그렇게 비싼 라이다들은 한32채널 되는 라이다들이에요. 그런 라이다들이 보통 몇천만 원씩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것처럼 한 4채널 되는 라이다는 뭐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니죠. 근데 뭐 예전에는 이 4채널 라이다도 뭐 몇천만 원씩 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특히 양산 레벨까지 가게 되면 아마 이게 100만 원은 안될 거예요. 누가 봐도 한 100만 원 언더? 수십만 원 수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정도로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기사를 잠깐 보면요. 여기 단독 기사라고 돼 있는데 제네시스 G90 이제 곧 나올 차죠. 이제 곧 나올 G90에 라이다가 두 개가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레벨 3를 구현한다.
여기 레벨 3 하니까 항상 궁금하실 텐데 손을 떼는 겁니다. 손을 떼고 그냥 차가 알아서 가게끔 한다 라는 거예요. 레벨 2에서 3로 넘어가는 요 지점에서 굉장히 큰 난관들이 많거든요. 근데 레벨 3까지만 되면 이젠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해도 되겠다 싶은 그런 수준이 레벨 3입니다. 사실상 다 하는 거예요. 손 떼고 눈 떼고 뭐 딴 데 보다가 사고 날 것 같을 때 잡으면 돼요. 그게 레벨 3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엄청난 그런 자율주행 수준이 된다라는 건데 어떤 게 레벨 3고 어떤 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다들 우리가 레벨 3야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책임 소재가 정말 자동차 회사가 완전히 책임을 져야 레벨 3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진 않아요. 사고가 나더라도 레벨 3는 레벨 3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제로란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보면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다. 카메라 레이더는 만도가 공급하고 라이다는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미국 벨로다인 제품이 사용된다고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를 다 장착하겠다고 밝힌 차량은 아직 아우디 A8밖에 없다. 아, 꼭 그렇진 않은데 이게 약간 좀 이상한데요. 자,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고요. G90은 두 개의 라이더를 차량 전면 양측에 장착해서 주행 중에 옆차로의 차량에 끼어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층 고도화되게 이렇게 해결해 낸다고 해요.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 말에 다양한 최첨단 기능이 들어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하기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이렇게 그냥 두 개 있다 하고 끝 이러면 사실 좀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 이게 혹시 근처에 없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있더라고요.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이게 아무도 안 믿어주시겠네. 마침 저희 주차장에 여기 장착할 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이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는 그런 차가 있었어요. 네, 지금 GV80이고요. 이 GV80 가만 보니까 앞에 라이다가 지금 두 개가 달려 있고요. 요 네모나코 까만 거 이게 라이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카메라가 하나 장착됐네요. 기존에도 원래 카메라 있지만 그것과 아마 스펙이 조금 달라진 것 같죠. 그래서 아마 여기다 카메라를 하나 더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 그리고 이쪽 이렇게 라이다가 있는데 요 라이다의 형상을 잘 보시면 벨로다인 게 아닌데 벨로다인 게 이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약간 달라요. 이걸 잘 보면요 여기 딱 써 있습니다. 발레오 스칼라네요. 젠2라고 해서 하나가 나오게 예정돼 있는데 지금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이렇게 곧 나올 젠2를 지금 제네시스 GV80에 붙여서 아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고서 또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보면요 라이다가 왜 그럼 이렇게 붙었는가 요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완전히 수평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나란히 앞을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보면 좀 이상하죠. 좀 약간 옆으로 틀어져 있어. 양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약간 기울어 있어. 요것도 좀 이상하죠.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수평을 못 맞췄어 이 사람들이. 아 참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정상입니다. 어지간한 라이다는 한번 스캔을 하면 140도를 스캔을 합니다. 140도를 스캔하는데 이 앞에 140도를 이렇게 스캔을 한다고 하면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멀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차가 여기서 껴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기서 부채꼴로 이렇게 펴지니까 여기서 껴드는 차한테는 무방비인 거예요. 갑자기 누가 탁 껴들어서 여기 사고가 나면 그건 막지 못하니까 이 라이다 센서를 이 가장자리로 방향을 더 틀어서 그래서 두 개의 라이다를 이용하면 갑자기 끼어드는 것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를 가운데 놓으면 이 차가 고속도로 램프 이렇게 휘어있는 램프에서 이 가드레일을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가드레일 안쪽에서 이렇게 스캔이 되기 때문에 이 가드레일이 이렇게 와 있는 거 이걸 어떻게 스캔할 거냐 이걸 정확하게 따라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테슬라는 그런 걸 비전 센서로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기적적인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라이다로 정확한 간격을 파악해야 이 각도를 정확하게 만약에 이게 조금 덜 갔다면 조금 더 꺾고 조금 더 갔다면 조금 덜 꺾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데이터 이 근원적인 데이터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으로 라이다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 라이다가 어느 정도 틀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라이다 자체의 각도가 약간 꺾여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꺾여지면 조금 더 낮은 범위부터 높은 범위까지 이 볼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연석까지 스캔하겠다고 하면 각도를 아주 45도에 가깝게 꺾는 그런 라이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틀어놓은 걸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이게 양산 상태에서 이렇게 틀어진 상태로 양산을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마도 양산 때는 커버를 조금 더 크게 넓게 커버를 잡아서 그래서 이 라이다가 좀 틀어져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아마 양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G90 풀체인지 모델 스파이샷도 나와 있네요. 여기 구멍이 살짝 뚫려 있는 게 라이다 센서인가요? 여기 뚫려 있을 이유가 없는 곳에 뚫려 있는 거 보니까 이 부분에 라이다를 숨기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묘하게 보이긴 하네요. 사실 지금은 테스트 상태잖아요. 테스트 단계에서 이번에 장착될 라이다가 이 발레오 라이다가 장착될지 이건 확신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를 장착하게 되면 뭐 여러 브랜드의 것을 사용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를 장착하면 여러 개를 통일시키게 될 텐데 그게 어떤 게 장착이 될지 끝까지 사실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자율주행하면 센서의 집합이잖아요. 프랑스의 발레오, 그리고 미국의 벨로다인, 그리고 독일의 보쉬 여러 부품 회사들이 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발레오고요. 발레오 같은 경우는 아우디 A8에 장착된 라이다 센서를 공급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진 그 신뢰감 그런 걸 가지고 현대차에 저렴하게 납품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라이다 시스템이 장착될지 모르겠지만 라이다 시스템이 장착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얻게 되고 그리고 자율주행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옆에서 끼어드는 차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램프 아니면 뭐 험난한 길에서도 아니면 뭐 자율주행을 구성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훨씬 더 자율주행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차가 앞으로 가는 길에 아주 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90 빨리 나와서 이런 기능들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카.